그룹 에스파 윈터를 향해 달려드는 남성을 단숨에 제압한 경호원의 영상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25일 연말 한 가요 행사, 레드카펫 행사 후 퇴장하는 윈터가 관객들에게 손인사를 건네는데요. 이때 객석에서 카메라를 든 한 남성이 통제선 쪽으로 달려왔고 남성의 움직임을 포착한 경호원은 곧바로 몸을 날려 남성을 제압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윈터는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데요. 다른 멤버들 역시 무척 놀랐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순간, 경호원의 발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낸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박 씨의 소속사 측이 악의적인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 씨의 추징금 납부 경위에 대해서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어제 한 매체는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쇼핑몰 인근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 인근 호수에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 몸 길이만 3m, 무게는 약 270kg에 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어 출몰에 쇼핑객들은 화들짝 놀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보안관들은 사투 끝에 이 거대한 악어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어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과 3명의 보안관들이 포획한 악어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등이 보안관 사무소 SNS에 올라왔는데요. 포획된 악어는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엔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다네요.